안녕하세요. 쿡TV의 꾸골입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댓글 뿅! 꾹님 팬이에요. 하트점 하트. 제 생일인데 답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원입니다. 눈물 부탁드려요. 눈물 눈물. 어우 블랙헤님 울지 마세요.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야? 네? 네가 대신 생일 뿅!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레고 닌자고 그것도 신제품 닌자 바이크 추격전입니다. 자 오늘은 레고 닌자고 신제품 닌자 바이크 추격전을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건 뎁쇼. 뎁쇼는 제 유행원 뎁쇼. 레고 닌자고는 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닌자고 해달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닌자 바이크 추격전이라는 제품이고요. 적정 나이는 7세에서 14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품 넘버는 70600. 그리고 이 안에는 총 3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이, 니아, 스퀴피. 이렇게 3개가 전부들은 아주 알찬 털리러! 이렇게 3개가 들은 아주 알찬 제품입니다. 일단 블록 수는 231피스라고 하고요. 가격은 2만 죄송합니다. 29,9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품을 한번 쫙 만들어가지고 쫙 한번 스캔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황극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죠. 후비후비후비 고! 자 시원하게 개봉 박두! 자 안에는 이렇게 1번 블럭 봉다리, 두 번째 블럭 봉다리, 첫 번째 설명서, 두 번째 설명서, 스티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쌈박하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출출출출 출발! 자 이렇게 닌자 바이크 추격전 완성되었습니다. 오 멋있긴 멋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크기가 이렇게 조금 적당한 거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플라이어 이렇게 하나 들어있네요. 자 가까이서 하나씩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카이의 오토바이입니다. 요 카이의 오토바이 괜찮게 생겼죠 여러분들. 근데 자거러 오토바이는 바퀴가 커야 꿀맛입니다. 바퀴가 커야 제맛인데 이 카이의 오토바이도 이렇게 바퀴가 큼지막하게 양쪽으로 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불스티커가 아주 간지가 나고요. 그리고 매력 포인트 첫 번째 이 골든 블레이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달려가지고 오토바이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이드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기가 괜찮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는 이렇게 따까따까딱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매력 포인트 두 번째 여기에 자그마한 날개가 펴져요. 여러분들 병아리만한 날개가 이렇게 펴지는데 이거는 뭐 부스터를 뭐 표현한 것 같은데 불 색깔 블럭이 이렇게 박혀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고 뭐 부스터 같은 뭐 그런 효과를 이렇게 표현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퀴가 상당히 부드러워가지고 엄청나게 굴리면 빨라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밉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거의 음속입니다. 아구미 빠른 거. 그 다음은 니아의 오토바이입니다. 오 니아의 오토바이도 상당히 멋있게 생겼는데 카이의 오토바이랑 좀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카이 거는 약간 그냥 오토바이 뭔가 빨라 보이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은 니아 거는 약간 공격적인 무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약간 매드맥스 영화 보셨나요? 그 매드맥스에 나오는 오토바이처럼 생겼네요. 뭔가 조잡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멋있는데 이 앞부분에 이게 뭐 총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로 겨냥을 해가지고 이 스퀴티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걸로 뭐 공격을 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은 뭐 미사일이 뭐 나가거나 약하게라도 나가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앞부분에는 이렇게 골든 스티커 때문에 상당히 깐지가 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골든 블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여기에 칼도 이렇게 금색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도 금색으로 들어갔고 뒷부분에도 금색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멋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뒤에 날개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3단 날개로 돼가지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니아 손에는 이렇게 짐블레이드가 있죠. 초록색 짐블레이드가 있는데 요 안에는 콜이 갇혀 있습니다. 이 콜을 구출하러 이 친구들 둘이서 스퀴티를 물리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친구 또한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친구도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가라! 엄청 빠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퀴티입니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죄송합니다. 스퀴티를 보시면 일단 뭐 애꾸눈이네요. 궁의 스타일. 한쪽 눈은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고요. 프린팅은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골바가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달린 게 아주 매력적인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갈색깔 있잖아요. 뭔가 낡아 보이는 이 블럭은 별로입니다. 뭔가 나방 같지 않아요? 나방 스타일이어가지고 조금 별로고요. 요 끝에는 이렇게 드라이버가 달렸네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그냥 드라이버로 나사 풀어 제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거 쓰레기통이 왜 달렸지? 아무튼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게 달렸는데 요 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던져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뒷모습은 괜찮게 생겼다. 그쵸 여러분들? 나쁜 놈이긴 해도 매력적으로 생기긴 했네요. 괜찮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은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간단한 상황극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번 상황극 제목은 새우등입니다. 내 이름은 동철이 빡빡이죠. 저에게는 친한 친구 두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철순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동철이랍니다. 동철이는 난데? 민수랍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은 맨날 늦어요. 저도 30분 늦게 출발하는 건데 일단 빨리 가봐야 되겠네요. 자, 에이차 뭐야 아무도 안 왔잖아. 아, 이럴 줄 알았어. 맨날 나만 기다리고. 아이, 오늘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나도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진짜로. 에휴, 열불나. 안녕 동철, 내가 왔다.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왜 그래 또 오자마자. 지금이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아, 여자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나는 항상 늦었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해?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늦게 오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 나는 맨날 일찍 와서 맨날 기다린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아, 짜증나게 진짜. 뭐? 짜증나? 내가 더 짜증나. 내가 더 짜증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남자가 쪼잔하게. 뭐?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남자가 쪼잔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어? 너 나 때렸어? 얘들아 왜 그래, 싸우지 마. 민수야, 너도 문제가 있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야? 너 맨날 착하다고 내가 봐줬더니 진짜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미안해. 나는 오늘 배가 조금 아파서 내가 장이 안 좋잖아. 그래서 설사가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지렸다. 어우, 망할 놈 똥냄새. 진짜 미안해 얘들아. 아무튼 너네들 둘 다 정말 나빴어. 기다리는 사람 따라 있고 늦게 오는 사람 따라 있고 나는 맨날 맨날 기다려서 정말 기분이 나빠. 너네들과는 진짜 절교할 거야. 야, 너 그렇게 절교라는 말 쉽게 쓰... 어우, 똥냄새. 미안. 그렇게 절교라는 말 쉽게 쓰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의 생각이 너무 나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네랑 절교할 거야.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너네 둘이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오토바이 대결을 해가지고 진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그렇게 하던지.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아. 어우, 근데 똥냄새. 내 오토바이에 달린 골든블레이드를 양쪽으로 펼쳐서 철순이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려야지. 이 나쁜 철순이. 됐다. 이 정도면 공격할 수 있겠지? 자, 얘들아. 동네 한 바퀴 돌고 여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자, 시작한다. 띠, 띠, 띠. 출발! 민수야! 민수야! 미안해! 친구들, 괜찮아. 절대 너네들은 절교하면 안 돼. 민수야! 그렇게 민수는 끝까지 친구들의 우정을 걱정한 채 하늘나라로 가버렸답니다. 오늘의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끝! 자, 최종적으로 오늘 레고 닌자거 닌자 바이크 추격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상황극까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제품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그래도 멋있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눌러주시고요.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